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2주 만에 뵀는데 시청자님들께서는 또 대표님을 일주일 만에 또 뵙잖아요. 네네. 그 일주일 사이에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항상 시장이 요즘에는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액면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SK와 또 LG가 또 화합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스토리도 있으니까 또 오늘도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황주명 대표님만 기다리시면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발 동동 구르셨던 분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피도 3200포인트를 다시금 도전하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전전긍긍하신 분들 오늘 이 한 시간 아주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한 시간 빠른 6시 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2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발빠른 상담 황주명 대표님께서 도와드리고요. 제가 정말 정말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지난주에 못 돌린 것까지 확실히 돌려서 푸짐한 선물에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섭섭하겠죠. 저희 종목 상담 119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도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용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을 쉽게 풀어준 용어, 그다음에 네. 차트, 검색식 3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주식을 시작할 때 내가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상황과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나 응원의 문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지금 바로 교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종목상담 119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4월의 중심, 4월 15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죠. 네, 오후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상담 119로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이 좀 예상과 다르게 또 강하게 갔습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정말 고점인지 저점인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하게 또 참여하는 방법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예, 4월 18일 날 일요일 전 8시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그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로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입장이 가능한 그럼 주소로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나는 바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우리 지금 방송 이름입니다.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종목상담 119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실 텐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고미연 아나운서도 예, 얼굴이 보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월 18일에 저녁 8시에는 이제 제 사진입니다. 저기 지금 황주명 이렇게 사진 있죠? 예, 버튼을 누르시면 예,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주말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주식 정보라든지 또 다양한 부분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제가 항상 또 열어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다양한 부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예, 또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노란톡으로도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예,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로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나쁜 것도 좋게 되는 좀 미화적인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상치 않게 또 수익 보는 뭐 특이한 또 운에 맡기는 구간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제 시황을 좀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사실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가 건설주랑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여겨봤어요.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갔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유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심해요. 왜냐면 유가가 지금 62달러 정도 왔거든요. 62달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 WTI. 예, 기준입니다. WTI 텍사스 원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3달러까지도 넘어갔어요. 근데 70달러는 제가 볼 땐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면 65달러에서 꺾이느냐 70달러에서 꺾이냐거든요. 65달러 정도에서 제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장 고점과도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가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 활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보면 지표의 어떤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제 그 뭐 아마케라든지 그 다음에 치키트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였는데 유유제약도 오늘 18.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느리다라고 평가받는 녹십자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라는 종목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관련돼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든 혹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든 이제는 무슨 시즌으로 돌아서냐면 실적 시즌으로 좀 돌아서거든요. 실적 시즌 관련된 종목을 좀 보려면 그나마 오늘 움직였던 종목 중에 좀 아이센스가 특이한 것 같아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기죠. 혈당을 측정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화학이라든지 바이오 센서 등을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그 속도에 대해서 5초 측정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양에 맞춰서 케어센스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핫해요. 근데 타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두각을 다시 받으면서 실적주로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에요. 주식을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딱 두 개는 맞더라고요. 실적이 좋은 거랑 변화가 큰 거는 나중에 꼭 가더라고요. 그 두 가지 섹터 중에 실적주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아마 좀 기대해 주시면 말매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또 실적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상담 119잖아요. 정말 내가 긴급하게 또 어떻게 종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문의 주실 것 같은데요. 그 안내 방법은 우리 은별 씨가 또 함께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대표님과 한 시간 빠르게 시작하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한 시간 먼저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거의 4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지만 많은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은 아직도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기분이 드신 분도 좋고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도 명쾌한 타이밍을 황지면 대표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전화상담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지금부터 환영의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2시간 연속방송인 만큼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상판 챙겨드릴게요.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서가 난 더욱더 탐난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집중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밖에 신청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비법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저희 종목상담 11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니까요. 2시간 끝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주시네요. 네, 특히 이제 종목적인 부분도 좀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반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종목이 좀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종목이 분산됩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종목이 좀 분산되죠, 그죠? 어떤 쪽은 IT 종목,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전기차,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그린 에너지, 화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긴급 상황 이렇게서도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도 많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또 문의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지금 많은 부분들 좀 함께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또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KTH. 네. KTH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에 15,000원이요. 아, 20%에 15,000원. KTH 뭐 이런 재료 때문에 갔다. 뭐 뚜렷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좋을 것 같아서. 그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KTH는 아시다시피 KT가 체제주주인 거 아시죠? 그 KT라는 업체가 최대 주주고요. 통신사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SKT, KT, 여기 KT가 최대 주주입니다. KT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에서도 KTH가 이제 특화된 부분은 뭐냐면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콘텐츠 유통 사업이라든지 뭐 ITCT 사업, 데이터 방송 사업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티커머스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 좋아야 주가는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KTH 같은 경우는 매출액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매출액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3,493억, 약 3,500억 정도가 되는 규모의 회사고요. 지금 3,500억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영업이익을 보니까 118억. 꾸준하게 실적이 2019년도부터는 펌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도에 아쉽게도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2억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부채가 많이 없답니다. 부채가 867억이고 자본이 1939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602억입니다. 즉 현금도 잘 들어가고 상황도 좋은데 근데 지금 위치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시가총액 4,250억. 4,250억이면은 현재 영업이익 대비는 약 40%. 그럼 올해 최소한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는 돼야지만 6천억 정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 600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KTH가 최근에 이제 그 추가적인 사업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쿠팡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들어보셨죠, 시청자님? 네, 네. 쿠팡의 이제 교육 콘텐츠라든지 영상 콘텐츠들을 KTH가 지금 같이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쿠팡은 꾸준하게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나스닥 상장 대박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들어왔고 그 자금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KTH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가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자, 이제 영업이익 200억이 나왔을 때 포가 30이라 보면 자, 지금 4,250억에서 자, 5,000억을 넘길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5,000억까지 15% 정도 상승 여유력이 남아있습니다. 15%라고 했을 경우에 1,300억을 700억으로 하면 15,000원 정도가 돼요. 그럼 딱 시청자님 매수단가죠. 시청자님 매수단가 15,000원인데 이 자리가 참 모호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 되면 적정가치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트렌드를 타고 올라갔을 때 15,000원이 됐을 때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린 부분이 아쉽지만 15,000원은 전량 매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되는 1,500원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게 지금 트렌드도 잘 탔고 그 다음에 박스 돌파까지 만들어놨으니까 15,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또 수익 정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문의도 주신 만큼 또 좋은 선물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 괜찮으셨어요? 네네. 시청자님, 핸드폰으로 그 홈쇼핑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할 줄은 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네. 또 관련 종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에 홈쇼핑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주가를 위해서. 네.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쿠팡 관련주잖아요. 선물 팡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선물 팡. 팡팡.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선물 팡.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이 발송될 예정인데요. 한 달 정도 네네.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꼭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역시나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와르르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요. 전화 상담 023722-029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고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저서를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꼭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또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좀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이 최고 다양한 것 같아요. 종목적으로는. 아, 이 종목이 다양할 땐 사실은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고루 됐다라는 거는 골고루 올라갔기 때문에 좀은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유튜브도 많은 문의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순한만님께서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상담해 주시는 황주면 대표님의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종목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방송 올 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에너지는요. 결국은 퍼져나가는 거고요. 결국 된다 된다 해야지 되는 거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일이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정말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터무니없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펀더멘털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뭐 다양한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또 제가 체크해서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의 좀 많이 주시네요. 아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바로 또 상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러셀 러셀 20% 네. 5,740원. 아, 러셀이고요. 5,740원 비중 20%. 네. 그 러셀이라는 종목은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 종목인데 어떻게 네.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되셨습니까? TV에서 전문가님들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 그쵸. 그게 답이죠. 네, 어쨌든 간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쁠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부분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러셀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제 조금은 큰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작은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벤처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2006년도에 3월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업력은 좀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원래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파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 지금 반도체가 잘 팔리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좀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좀 좋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따박따박.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2017년도에 361억, 18년도에 313억, 19년도에 410억, 20년도에 345억. 이거 뭐냐면 규모가 정해진 겁니다.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50억이 넘어가면 좀 영업이익이 한 80억 단 정도, 50억 정도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50억 단선에서 시총이 1,700억 정도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택했냐? 투자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를 100억을 찍었습니다. 전환사채를 좀, 나오게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자금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자금이 들어왔네?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로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참 의구심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7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터치할 것 같은데 6,500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날 4월 2일 날 윗꼬리 잡으면서 물량 매도가 쭉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악성 매물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목표가는 6,400원, 6,400원 제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손절 라인은 다중바닥을 찍었던 5,290원이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뭐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다음 현금 흐름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자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0원에 목표가 잡고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부터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우리 은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상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걱정되신 기대감만 가득한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전고점 돌파!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두 번째 시청자님이시고요. 첫 번째는 커피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더블 커피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고민 해결 그리고 푸짐한 선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의구심이 듣거나 내 종목 좀 누가 좀 전략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3772-0291번 문자상담번호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저희 황준영 대표님의 교재도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띤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준영 대표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넣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붙여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소중한 교재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또 빠르게 상담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 보내주시는데 전기차 종목이 좀 특이하게 많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좀 많네요.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체크를 쭉 어떤 종목들을 보내주시나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아마 아마켓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광민님 안녕하세요. 네, 뿌리 어머님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 좀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또 진짜 끝나자마자 바로 와주셨나 봐요. 네, 그만큼 제가 또 많은 내용들, 유익한 부분들, 오신 만큼, 헐레볼 때 오신 만큼 좋은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과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찐팬이에요, 팀장님. 아, 감사합니다. 아, 찐팬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 맨날 네. 이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 아, 네. 왠지 제가 종목 상담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 2차 던지인데, 저 1점 머티리얼즈요. 아, 그럼 제가 좋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일단 좋습니다. 매수가 비중은 어떠십니까?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 1점 머티리얼즈 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렇게 계속 관망하다가 매수하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 좀 넘게 갖고 있었어요. 네. 아, 관망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53,000원에 매수해서 아직 수익은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네. 100% 이상 이제 목표로 하고 들고 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전문가님 제가 이게 예전에 8만원까지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네네. 목표 그러니까 8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츠머츄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은 종목이죠. 그죠? 누구도 네. 의심치 않을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특히 일진 그룹 중에서 가장 슈퍼사이클을 맞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카파가 좋습니다. 규모가 좋다라는 거는 매출액을 5천억 단 이상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네. 지금 이제 한 509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작년도에 한 509억이었는데 올해는 그 이상 분명히 아웃퍼포밍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좀 매력적인 거는 부채 비율도 별로 없습니다. 자본이 한 8-9천억 되는데 지금 부채가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금도 잘 돌아갑니다. 현금도 500억씩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 구간에서 과연 이 종목이 이제 5조로 펌핑할 수 있느냐? 저는 5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만 원까지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8만 원째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네, 넘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넘을 수 있을까? 빠지니까. 약간 바꾸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구간이 5월 초순에 공매도가 좀 풀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고통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8만 원 가면 지금 비중 30%에서 한 10% 정도 정리하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한 더 올라가서 한 9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근데 9만 5천 원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전체 목표가는 9만 5천 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쌍바닥 찍었던 6만 원인데 여기 오면 사실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근데 네. 손절 라인은 6만 원, 목표가는 9만 원, 9만 5천 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오늘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와,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고민과 함께하는 목요일 상담은 좀 괜찮으셨는지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원하시는 목표가 그 이상으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면서 9만 5천 원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돌림판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9만 5천 원! 9만 5천 원! 가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8만 원대를 생각해 주셨는데 15,000원이 더 더해졌어요. 네. 과연 선물이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저 햄버거 너무 좋아해요. 햄버거 너무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많은 것 중에 시청자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햄버거 세트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꽤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예, 이쁜 은별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 끝나셨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돌려요, 안 돌려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저희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요. 아, 정말 이렇게 시청자님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줌을 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이고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 023772-0291번,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꾸준하게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끝난다면 종목상담 119 섭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 정말 정말 특별한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도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을 정확히 넣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은 1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대표님 만나 뵐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또 진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2358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황주명 으쌰으쌰 이데일리 애청자의 황주명 대표님 계속 보니 초삼 아들이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네요. 알죠. 잘 알고 싶죠. 네, 시청자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랑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수익이랑 좋은 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의 메시지와 또 응원의 글, 또 제가 시청자님들 많이 응원하는 거 아시죠? 항상 그 긍정의 에너지는 이렇게 퍼진다라고 합니다. 정말 긍정의 에너지 많이 가져가셔서 꼭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문자 좀 체크하면서 또 유튜브 좀 체크하면서 종목 같이 보도록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문자를 보니까요. 많은 문자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문자 보도록 할게요.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어요. 93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7,200원 20% 황주명 대표님 상담 부탁합니다. 손실이 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서울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옥션이 지금 17,200원이면 손실이 좀 크시네요.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 경매, 미술품 경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실적이 주춤하다가 다시 올해 경매율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두각을 받았고요. 사실 매출액도 작년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89억까지, 451억에서 289억까지 나오다 보면서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멋지게 반전을 했죠. 멋지게 반전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러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옥션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종목은 정말 좋은데 아직은 시세를 주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14,000원을 이탈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나중에 뭐 한 8,000원 언저리에 매수했다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14,000원 구간은 높다. 아직 가기에는 기대감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아니 목표가래요. 지금은 종목교체 의견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교체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618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6185님께서 한국파마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파마. 자, 한국파마가 5만 지금 3,600원 30%인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이렇게 문의를 좀 주셨어요.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마가 붙어있으면 어떤 업체일까요? 파마. 의약품이죠. 그죠? 예. 거의 이제 제약이 들어갈 때는 파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시약, 진단키트, 뭐 이런 내용들 다 두각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신경계라든지 순환기계, 그리고 항생항균 등의 이제 질환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근데 민상제약사 중에서도 1974년 정도에 인수가 됐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도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출액이 한 700억단까지 올라왔어요. 500억단에서 꾸준하게 3년, 4년 올라오면서 한 200억 정도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부채 비율보다는 자본이 높습니다. 제약주 중에는 부채가 높은 기업이 너무 많아요. 부채 많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 갚는데 리스크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이 참 어려운 게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어요. 근데 한 번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단가 53,600원인데 53,6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나중에 지금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사이클링 맞으면서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수가 녹록치가 않아요. 지수가 녹록치가 않으니까 53,600원의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35,000원 제시드리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사이클링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고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시세가 올라갈수록 악성 매물이 너무 많아요. 빠르게 올라온 만큼 조정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종고점 뚫기에는 아직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항상 좀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쭉 보고 있는데 모두 다 반갑습니다. 뭐 내가 드가면님도 반갑고 뭐 순한맛님도 반갑습니다. 매운맛? 네, 매운맛으로 바꿔야 하나?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 북항님, 예, 북항님 글을 좀 볼게요. 송원산업 보겠습니다. 송원산업. 예, 오늘은 북항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님이라고 있는 거 맞죠? 네. 그, 19,500원 10%입니다. 자, 황주명 대표님, 왜 송원산업만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갈까요?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실 것 같아요.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화학제품이라는 것은 다양한 데 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어떠한 그 화학 제품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뭐 쉽게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 건축에도 쓰이고 워낙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그 최근에 이제 폴리머 안정제 같은 경우는 수요 점유율 2위까지 가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예. 근데 좋아서 그런지 더 안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은요. 왜 좋다라고 그러냐면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작년도 되면 조금 안 좋았어. 작년도 한 100억 정도 빠졌지만 영업이익이 제가 500억 넘어가면 일단은 좋다라고 평가하거든요. 영업이익 500억이면 이제 하이클래스 기업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500억을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542억, 18년도에 543억, 그리고 20년도에 680억까지 찍었어요. 680억이면은 하이클래스 기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액이 2조, 3조 남아도 그 돈이 남지 않으면 회사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연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산이라든지 부채, 자본 모두 다 좋은 건데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모멘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볼게요. 시총이 지금 4,500억입니다. 4,500억이면 포 19관이 안 돼요. 9구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000원까지 상승은 있습니다. 자, 목표가 25,0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제시 드리는데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5,000원에 매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나중에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 또 좋은 선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한번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세 분의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오늘 문자 상담으로 서울 옵션 상담 받으신 분부터 차례대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93번님이시고요. 서울 옵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종목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박나게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린 만큼 좋은 선물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 파마 상담을 받으신 6185번님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아주 씁쓸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가격 전략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사실 제가 이 마법이라는 말을 한 건 파마 때문인데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정말 푸짐한 선물이 함께합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고요. 시청자님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뒤에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부강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겠죠. 정말 다른 화학주에 비해 약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다른 화학주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가자! 우리 지금 상담을 받으신 종목 같은 경우에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고평가를 향해서 가길 바라면서 정말 푸짐한 선물이 함께합니다. 치킨 8조각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부강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인데요. 저희는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저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황준현 대표님 으쌰으쌰 너무 잘생겼어요.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간단한 응원 문구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황주면 대표님의 6시 방송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오현진 팀장님의 6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 잠시 후에도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너무 많이 챙겨드려서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 이데리 TV 전문가를 사칭을 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알아가 볼게요. 네, 시장은 참 다양합니다. 시장은 참 다양한데 제가 오늘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감한 결정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 좀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관심 볼 종목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6,000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비 난 14%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6,400원. 굉장히 좀 많이 14.29%까지도 도달을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이고 어차피 안정적 재무가 있는데 너무 바닥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정리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포트라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으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들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목표가 높게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더 빠른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성호테크로는 정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볼 종목은 뭐냐면 그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디지털 대성. 자,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가 지금 타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여파로요. 인터넷 게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인터넷 게임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주가가 일봉으로 좀 보면은 좀 많이 못 올라갔는데, 그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못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한 부분들 중에 유튜브 마케팅이 좀 저는 두각을 받았다라고 봐요. 고객 친화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강사분들 성대모사 따라하기. 어차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비자가 누구냐?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에 맞는 타겟팅 측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대성학원 하면 원래 재수삼수학원으로서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단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 기업들 중에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2017년도에 한 100억 정도 나왔고 꾸준히 100억 유지는 하고 있어요. 19년도에 정점 200억 찍었다가 다시 이제 142억 정도.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도 지금 한 100억 이상 꾸준하게 영업활동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좀 좋은 종목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봉입니다. 이거는 월봉에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특정 구간대를 지지받고 돌아서려는 차트입니다. 근데 요걸 일봉으로 좀 돌려서면 대량 거래 이후에 시가 부근에 이제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와 저항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매수 단가는 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빠진 8,200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9,100원. 그러니까 윗꼬리까지만 9,100원까지 정고를 돌파하려면 이제 화끈한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화끈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9,1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 라인을 보겠는데 손절을 크게 고민할 만한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디지털 대상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좀 짧게 끝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울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4월 18일 저녁 8시입니다.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100원의 문자 3772로 참여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난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포털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를 검색하시게 되면 그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고멸 아나운서 사진도 있고요. 좀 내려오다 보면은 제 사진이 보이죠. 일요일날 들어오실 수 있게끔 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또 버튼 누르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저희가 노란톡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3377로 황주명 입력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했고요. 우리 마무리는 또 우리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황주명 대표님과 또 함께한 종목상담 119 지금 1부입니다. 오늘 교재 당첨자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다섯 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